Call my name and that I'll be so happy. Call my name that I can do my best. Call my name. I can go through all the obstacles. Call my name. Call my name till I. Finish my work. Please call my name. 이런 노래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? 있긴 개뿔. <laughs> 내가 지금 방금 그냥 대충 한 거야. <laughs> 진짜 그냥,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한번 해본 거예요. 아우 이런 노래 들은 적 있지 않아요? 했는데 우리 PD님 음 이러셨는데 지금 <laughs> 없어요. 이런 노래 나오면 안 되죠. 그리고요. 노래 가치가 별로 없잖아요. 아니니까. 그러니까. 그러 사실은, 어, D-100일, 뭐, 이 100일이 되어서에 올라갈지 않을지, 뭐, 그건 중요하지 않고, 이 정도 시기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받아야 된다면, 제가 앞에서 파이팅 얍! 뭐, 이런 거는 난잘 모르겠고, 뭐, 너무 그냥 일반적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, 그거는 좀 지양하고 싶고요. 어, 그냥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, 자, 이 영상은 사실은 작년에도 좀 있었습니다. 작년에도 모두가 자신의 꿈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개무시할 때, 제 생각에는 그때 그 친구는 아마 유니스트 가고 싶다 그랬었나,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, 어, 울산 가기대 맞나? 아무튼. 현재의 내 성적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받침이 되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야좀 낮춰 낮춰라고 했을 때 그때 선생님만이라도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 저 진짜 죽을듯이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하는 제 마음을 심금을 울렸었던 어떤 한 친구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 친구 때문에 이런 친구는 분명 주변에 많을 것 같다 라는 것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영상을 좀 올렸거든요 자 지금 다시 꺼내야 될것 같은 느낌이라서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힘들까? 솔직히 나는 당사자가 아니잖아요, 여러분들. 여러분들이 제일 직접적인 당사자잖아요. 뭐, 입시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부터 시작해서, 여기저기 더워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심각해지는 이 기후변화부터 시작해서, 말고도 여러분들의 개인적 차원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되게 많지 않나? 뭐 갑자기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건 뭐가 있냐면 저는 이전 해선 영상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저는 어지럼증이 굉장히 심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알지만 제가 이렇게, 이렇게 걷는데도 계속 줄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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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런 느낌으로 푹푹 모래에 빠지는 듯한 느낌으로 걷게 됐었던 기억이 좀 있었어요 이게 너무나 힘들어서 제가 저희 어머니도 알지만은 제가 서울대병원 가서 뇌, 뇌 사진까지 찍어봤을 정도로 아무 문제가 없대. 근데 외부 사람들은 몰라. 다 괜찮은 줄 알아. 근데 그 내, 내적인 내, 내면에서는 나의 고통을 알아. 근데 참 너무 다행이었던 건이 고통은 나만 아는 고통이잖아. 그치? 여러분들도, 여러분들만 아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. 근데 참 우리는 소셜한 동물이다. 희한하게도 주변 사람들이 그거를 완벽하게는 몰라도 아는 척이라도 해주면 그 아픔을 공감해주는 척이라도 해주면 이게 희한하게 좀 기댈 곳이 생기면서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되게 되는 경험들이 있더라고. 나 같은 경우는 그 어지럼증이 저희 어머니의 그 동감과 기도 때문에 제가 지금은 좀 멀쩡하게 살거든요. 뭐 지금도 가끔 가다가 그 그게 좀 있습니다. 제가 사실 군대 갔을 때도 다시 그게 재발돼가지고 군인 병원까지 갔을 정도였으니까요. 자, 어쨌든 얘기 정리해드리고 싶은 건 어, 모르겠어. 주변 사람들은 혹시 여러분들 힘들게 하거나 나의 내적인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다면, 어, 밑에 댓글로 써주세요. 그럼 제가 단 댓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겠습니다. 그래서, 뭐, 모두에게 다는 못하겠지만, 그래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그 글을 쓴 여러분들의 이름은 불러드릴게요. 같이 공감해 드릴 거고, 저뿐만 아니라, 저만으로는 여러분들 D-100의 응원으로는 좀 힘들어. 많은 밑에 있는 동일 선상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위로를 해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다시 부탁드립니다. 아래쪽에 이번에 댓글은요, 장난치지 말아주세요. 욕하지 말아주세요. 비속어나 폭언 같은 거 쓰지 말아주세요. 정말 부탁이에요. 제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게 넘어갔었는데, 그냥 그거 웃고 넘어가자는 영상은 그냥 넘어갔어요. 하지만 이번 영상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. 서로에게 손을 잡을 수 있고, 눈을 바라볼 수 있고, 목소리를 들수 있고. 뭐,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또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는 밑에 있는 댓글에 있는 친구들 그분들이라도 너의 이름을 불러드릴 테니까 너무 힘드신 분들은 밑에 써주세요. 그러면 제가 이 다음 영상에서 모두가 함께하는 응원 영상, 즉, 너의 이름을 불러드릴게요. Call my name. then i'll be happy so much 거 봐요. 아까랑 음이 다 다르잖아요. call my name if it's possible 가사도 달라졌잖아요, 지금. call my name then i'll be doing my best i'm going to call your name 준비하겠습니다.